안녕하세요. 오늘은 UVT 코일, 이게 언더볼테이지 코일이라고 하거든요. UVT, 언더볼테이지 코일. 이 언더볼테이지 코일은 저희 발전기 ACB 안에 장착되어 있어요. 기관장님, 그럼 이 UVT 코일 하는 역할이 뭔데요? 이 UVT 코일은 언더볼테이지 트립 코일이에요. 이게 만약에 발전기에서 볼테이지가 떨어졌다. 이 볼테이지가 떨어지면 얘가 자동으로 트립을 시켜주는 장치예요. 그게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, ACB를 오픈할 때 얘가 사용이 돼요. 자, 그럼 어떻게 오픈이 되는데? 처음에 이 ACB 안에서 여기 전원이 공급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되어 있다가 만약에 떨어진다. 딱 이렇게 떨어지면 ACB 오픈이 되는 거예요. 이 ACB 오픈되는 게 어차피 언더볼테이지 트립이 되어서도 이렇게 ACB를 그냥 떨어뜨리는 안전 장치거든요. 자, 그런데 이게 안 좋으면 이제 ACB가 안 붙을 수도 있고 ACB가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거 나중에 ACB 열면 꼭 확인 한 번씩 해주고 토크 때한 번씩 꼭 갈아 주십시오. 자, 그러면 ACB를 저희 레크 아웃, 드로우 아웃을 하고 얘를 점검해야 되잖아요. 그때는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 ACB를 드로우 아웃하고는 여기에 전원을 인가를 못 하거든요. 그러면 꾹 눌러요. 꾹 누르고 이 레버를 이렇게 해서 락킹을 걸어요. 락킹 걸면 이렇게 돼 있죠.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 ACB 핸드 차징으로 스프링 차징한 다음에 오픈 클로즈 하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상태로 리커버리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. 왜냐하면 ACB가 절대 안 떨어질 거니까. 왜냐하면 얘 때문에. 그래서 항상 ACB를 다 테스트하고 복구할 때는 얘를 제낀 다음에 이 상태로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. 오늘 이렇게 UVT 코일, 언더 볼테이지 트립 코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